네, 불금의 마지막 시간 꾸며주실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예. 네, 어제 장이 올라서 좀 기운이 납니다. 금요일인데도. 예, 어제 좀 좋았죠? 네. 좋았고 또 엔비디아가 극적으로 플러스 반전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또 세미나 했었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안 나오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약간의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세네 번은 20시간 일을 하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 가면 12시인데 그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거든요. 저녁에 세미나 있는 경우인데 이제 도저히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혀가 안 돌아가서 말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12시 없이 오전 들어갔는데 어제 대신에 이제 세미나 그 과정에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엔비디아의 실적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서 물론 그렇게 많이 올랐지 몰랐습니다만 저는 약간 강보합 가지 않을까라고 세미나 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많이 올라가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조금 실적 관련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그 실적에 지금 자비가 없잖아요. 자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딱 갖다 놓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뭐가 문제가 되면 주가 빠지는 좋아도 거거든요. 좋아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엔비디아의 흠이라고 그러면 전망치 원래 85억 달러인데 81억 달러 나온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적었어요. 왜 빠지는지를. 전쟁 혹은 이제 중국 봉쇄 때문에 빠진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잖아요. 시장이 그걸 이해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제를 겪었는데 아까 이제 테슬라에서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여러분들 지난번 2, 3일 전이었나? 그 생산 대수가요. 올해 150만 대인데 이번에 깎입니다. 30만 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중국 봉쇄 때문에 깎이는 그런 모습이 나갔고 전망치가 내려가는 저희가 슥 지나갔지만 나중에 실적 때 만약에 그게 나아준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뭐 그게 뭐 테슬라가 하고 싶어서 한 거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지금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어제 기분 좋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올라가는데 이유 아십니까? 오늘요. 엔비디아. 제가 올 때는 강보합. 지금은 나스닥이 1.1% 올라갑니다. PC가 좋게 발표됐던 것 같아요. 잘 나왔습니다. PC가. 좀 이따가 보시면 되는데요.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자, PC인데요. PC인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쿠드피 슬로잉. 그러니까 약간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딱 찍혔죠. 역시 정점을 찍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 4.9%가 나왔습니다. 전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5.2%에서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정점을 찍었다는 그런 이론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코어 PC니까 에너지하고 식품 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올해 이번 달부터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자세히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냥 쭉 나온 기사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일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준비된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지금 4.9%인데 지금 이겁니다. 3월 달에 5.2%였다. 그래서 약 3% 포인트가 내려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C도 역시 연말 가게 되면 한 2, 3%까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다 그러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 좀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흐름을 잘 타는 것 같아요. 어제 상승하고 또 오늘 또 좋은 기사가 나와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어제 올라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메이시스였는데 메이시스 가보셨죠? 가봤죠. 그 과거에 상당히 훌륭한 백화 지금은 뭐 그런 명맥이 뭐죠? 거의 안 가는 그런 백화점인데 거의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 안 간 지 한 10년이 넘어서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안 가는 백화점인데 시초가 너무 잘 나왔어요. 이번에. 잘 나오는 바람에 일단 장이 끌어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달러 트리, 달러 재료 같은 게 같이 올라가면서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윌리엄 소노마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소매업체 굉장히 강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시장에 좋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오늘은 또 뭐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특히 그냥 제가 실시간 시세를 보게 되면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뚜렷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역시 좀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테슬라 2.48%가 올라가고요. 아마존 1.6%, 구글도 1.6%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좀 매수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주제를 확인해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큰 제목 한 가지가 있고요. 작은 제목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의 큰 변화 세 가지를 볼 건데 네. 첫 번째 변화 높은 물가보다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2번은요. 이제 가치는 가고 성장이 온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틀 전이었네요. 밸류트랙을 말씀드렸어요. 밸류트랙. 가치 함정 빠지면 안 된다. 사실 이제 가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퍼, 저 PBR 배당이었는데 실제 저퍼냐?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큰 변화가 7주 만에 20조 원이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시장에. 네. 같이 보시면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먼저 보여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의 큰 트럭이 지금 급여라고 하는 이 큰 차를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여가 아무리 올라왔자 너무나 큰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예. 혹시 뭐 여기 물론 이 셋 중에 한 분은 아니지만 아주 왜 웃으시지? 아니. 아니 제가 예. 한 분은 아니라고 했지 그냥 뭐 채파고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니 내가 뭘 얘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아십니다, 예, 지금. 예. 7,800. 급여가 분이. 말이죠. 예. 물가 이상 올라온 분 없잖아요. 저희 세 명 중에 두 그렇죠. 분. 저 저거 두 분은. 예.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두 끼 먹을 걸 한 끼로 줄이고. 네. 아, 갑자기 너무 예. 예. 배가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채퍼거님 아니지만 예. 저희 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딱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가보다는요 침체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리세션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 보니까 예. 과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주미 가정의 달 이벤트가 예. 3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얼마 안 남아서 잠깐 광고하고 넘어갑니다. 투자금과 특강 모험을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남우 교수님, 한탱의 이사, 이한 위원 저까지 포함해서 했던 강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를 예. 뽑았어요. 뽑았더니 몇 개가 뽑혔는데요. 이걸 다 같이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번 이용하시면서 예.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들으시면 상당히 좋은 기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 장애도 자랑 아닙니다만 매주 배당받고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정말 저는 저렇게 오픈하면 안 되는데 어제 세미나하는 과정에서 예. 이걸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걸 들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5월 예. 30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요. 미주미 채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 어제 아침에 나왔던, 어제 밤에 나왔던 거죠. GDP를 말씀드릴 건데요. GDP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분기 끝나고 나서 석 달을 거쳐서 발표합니다. 첫 번째 1분기에 대해 4월 달은요. GDP 전망치가 나오고 5월 달은 수정치, 그다음에 6월 달 다음 달이죠. 확정치가 나오는데 지금 전망치가 1.4% 마이너스였고 이번에 1.5%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장이 잘 갔던 이유가 뭐냐면 옆에 있는 소비에 관련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2.7, 3.1까지 나와주면서 네.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래서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 보였지만 소비가 살아나는 모습 보여서 약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1.5% 마이너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분기에는 3.3% 전망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바람에 이번 GDP는 잘 넘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DP 수정치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예. 장이 올라갔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소비가 좋았고 두 번째 다음 분기 전망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히 끝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DP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박종훈한테 질문 들어보면 네. 그 2분기 확정치는 몇 월에 나올까요? 2분기 확정치는 8월이요. 아, 9월에 나오겠네요. 그렇죠. 9월이네요. 9월. 예. 그러니까 9월. 예. 제가 전망, 수정, 그렇죠. 확정 이렇게 한 달씩 예, 강경으로. 여러분들 왜 세 번 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예, 수정치를 주고 아니 예. 처음에 전망치 주고 수정 한 번 확정하기 때문에 3달, 3개월치 한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7월, 8월, 자, 9월 예. 예,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 주 등락을 갖고 왔는데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예. 만약에 폭망하면 다우지수가 주관기준 9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100년 만에 하락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잘 가는 모습이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우가 목요일까지 4.4%가 올라왔고요. S&P가 4%, 나스닥 3.4% 올라오면서 거의 웬만하면 오늘 폭락하지 않으면 주간 단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좋은데요? 설마 4.5%? 저는 S&P 500이 약세장 베어마켓으로 안 간 게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예.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다행이죠. 예. 다행인데 중요한 건 당장은 S&P가 7, 8주에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끝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걸 그
이게 폭망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마이너스 4.5%는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예. 플러스 끝날 걸로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을 찍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건 골드만삭스 자료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해서 미국도 이번 달 찍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 파란색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회색인데 영국은 좀 늦게 해서 내년 초에 정점을 찍을 걸로 보인다. 미국이 가장 빠르고 예. 그다음에 유럽이 올해 연말쯤에 같이 찍는다고 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까지 해서 적어도 내년 말 내년 초까지는 정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걸로 보이니까 더 이상 인플레이션 문제가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희망적인 그래프.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예.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후에는 약 2-3% 정도에 예. 나오는 거니까 뭐 적절하게 좀 정상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채퍼커스 말씀하셨지만 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까지 금리를 팍팍 올린 다음에 내년 되면 아까 완화하겠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완화 멘트가 약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왜 그때 보통 침체가 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물가보다는 약간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요거 보시면요. 여러분들 피크 찍고 인플레 찍고 나서 8.5% 아니었습니까? 찍고 나서 내려온다 그러면 3개월 전까지는 4.9%의 평균 하락률을 보였고요. 퍼가 20배고 그다음에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올라간 게 많습니까? 과거를 치게 되면 물가를 정점 찍고 그 통계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51년부터 쭉 나오는 건데요. 예. 뭐 9.4% 쭉 보이죠. 예. 근데 이렇게 찍고 나서 그다음에 모습 보여준 건데 다 오히려 올라가지 슬슬 오히려 올라가네요. 3개월 후에는 예. 올라간 게 많죠. 그러네요. 6개월에도 올라간 게 많죠. 예. 10개월 올라간 게 많기 때문에 가운데 값이 3개월에 4.5%, 6개월에는 6.1%, 1년에는 11.1%로 올라가는 모습 확연하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2008년만 아니면 되겠네요. 2008년요? 예, 2008년은 뭐 약간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예,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예, 저것만 그걸 빼놓고 본다 그러면 대응 올라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번에도 만약에 물가 찍은 게 정점이 확실하다 그러면 3개월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네.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침체 가능성을 보여나는 건데 이제 실물 경제가 아니고요. 금융시장에 대한 침체 가능성이 약 40%입니다.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침체가 오니까. 예. 근데 파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이피온과 체이스 자료거든요. 예. 파시겠습니까, 지금?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못 파는 상황이죠, 지금은. 마이너스 78% 뭐 이러면 못 팝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절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은데 예. 어쨌거나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커지냐고 보는 거냐면 그 증거가 있는데 자,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S&P 500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얀색이 10년 국채 금리의 모습인데 네. 이 금리가 올라가면 S&P 지수가 빠지는 너무 당연하죠. 근데 네.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같이 빠져요. 이때 나온 멘트가 뭐였냐? 예. 그거 포인트죠. 이렇게 가른 이유. 이게 바로 침체가 가능성이 커질 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침체가 온다 그러면 설사 금리가 내려와도 네. 지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역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나온 게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희 아까 저희 네. 방송 처음에 채파고님께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딱 저 부분이었는데 바로 예. 채파 대단한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뭐 저기, 기승전 아니, 급여네요. 네. 그렇죠. 아니 저희가 뭐 8% 이상 급여 안 올라가잖아요. 예. 저분은 80% 올라간 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걸 네.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걸 몰라가지고 이걸 아시는 분만이 예.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격이 있다. 저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고요. 아, 저걸 알았어야 돼. 저걸 좀 이따 만나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따로 보시면 돼. 어쨌거나 예. 침체 가능성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웬만한 약효가 안 먹힙니다. 그래서 같이 빠진 거 먼저 보여드리고 예.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보시는 건데 이게 지금 월마트 타겟의 주가 폭락폭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때 폭락할 때 뭐 25% 41%가 빠졌는데 이때가 얼마나 빠졌냐면 원화기 준 70조 원이 날라갔어요. 70조 원. 70조 원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으로 치게 되면 시가총액. SK하이닉스. 이 맞아요. 맞죠. 하나가 날라간 거예요. 그냥. 야.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거든요. 그게 빠진 정도인데 왜 빠졌냐? 배송 비용이 상승했다. 그다음에 재고가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똑같이 침체가 된다는 거죠. 이제 월마트 사람 많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취재 가서 커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혹시 여행이 지금 안 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 저는 저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왜요? 아니 요즘에 뭐 리오프닝 많이 하고 여행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항공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유가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항공료가 높아지면서 예, 예. 서민들이 못 가는 거예요. 비싸갖고. 이번에 아, 인플레이션 그 이남우 교수님이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3박 5일인가 다녀오셨는데 예. 비행기 얼마나 끊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얼마예요? 300만 원. 와. 300만 원이요. 와. 가시겠습니까? 한 달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거기다가 또 크루즈 같은 경우 못 하거든요. 비싸서. 네. 그게 바로 이제 침체가 온다는 증거인데 예. 다시 한번 어웨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행 관련 ETF입니다. 대표적인 ETF죠. 어웨이인데 지금 고점 대비 36% 빠져 있는데요. 이제 제가 딱 동그라미 친 부분 2010년 가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갭으로. 이때가 예. 뭐였냐면 백신이 나왔을 때입니다. 올라갔는데 지금은요. 다시 다 빠져서 이 갭을 메꾸고 빠진 모습이거든요. 내려온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행 못 갑니다 지금. 아니, 물론 네. 많이 가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또 크루즈라는 ETF가 있어요. 크루즈 혹시 아세요? 크루즈. 크루즈? 여기 호텔, 항공, 크루즈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역시 고점 대비 24% 빠지면서 사상 최저치예요 지금. 작년 여름에 만들어졌는데 예. 작년 여름에 이 크루즈 ETF가 나올 때요. 예. 야 진짜 급등할 거다. 다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그때부터 리오프닝 얘기가 많이 네. 나올 때죠. 근데 지금 네. 최저점이에요 지금 내려와갖고 계속 빠져 있거든요. 보십시오 한번 메리어트 호텔 힐튼 다 여러분 좋아하는 기업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다 빠져갖고 지금 저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크루즈 쪽은 거의 못 가실 것 같아요. 비싼 워낙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행이 되느냐 안 되냐 실제 여행이 된다고 했다가 오미크론 왔죠. 항공료 올라갔죠. 전쟁 터졌죠. 이번에 된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 침체를 맞으면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여행을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예. 여행은. 그냥 알아서. 예, 알아서. 각자 알아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언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TSA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여행 갈 때 항공 지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크포인트 지나갈 때 어떤 그 인원수 파악한 건데 2019년 팬데믹 이전에 250만 명이 지나갔었는데 네. 지금은요. 220만 명. 아직까지도 고점을 못 찍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이거 넘지 못했네요. 작년 겨울부터요. 예. 고점을 찍을 거다 하니까 아직까지 못 찍고 있어요. 못 간다는 겁니다. 일단 예. 그만큼 이제 침체가 왔다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 가도 찍을까 싶어요. 고점을. 저 못 찍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값이 올라가는 예. 말,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예. 예. 멀리 못 갑니다. 솔직히 300만 원 너무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 이 체크포인트 봐도 좀 어려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여행 관리 ETF가 있는데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주 ETF죠. Z가 있고 그다음에 TRYP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항공 그다음에 호텔 크루즈가 포함된 ETF인데 다양한 ETF가 있는데 고점 대비 다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다 빠져 있죠. 다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크루즈든 호텔이든 뭘 사든 간에 다 빠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 호텔 같은 거 잘 됐었는데요. HOTL ETF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오프닝이 더 유리하냐? 침체가 더 우선이 되냐 한다고 그러면 지금 리오픈 됐지만 침체 때문에 여행 못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주택계 굉장히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옆에 나오는 이 주황색이 주택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요 2.96에서 5.27까지 두 배가 가까이 올랐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비용 분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택 판매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예. 이게 또 주택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진짜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떨고 있는 분 되게 많거든요. 예.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물론 이게 일시라고 보는 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산 분이 많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집 평균 한 5억 하거든요. 미국 집값이. 예. 근데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보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이 주택 시장이 붕괴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예. 침체 문제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아 뭐 5억 하면은 왜 이렇게 싸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아 평균이니까. 예. 우리나라 예. 집들이 너무 워낙 비싸져가지고. 예. 근데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2.96에서 5.27까지 올라간 게 저희도 지금 보게 되면 혹시 그 아파트 대출
체포권님 없으시죠? 다 오, 그냥 현금을 사신 거죠? 현금으로. 아파트 대출은 없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냥 찍은 게 아니고 거보세요. 대출 예.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 4%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금리가 워낙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도 뭐 여기는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간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될까 좀 걱정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예.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크레디스 위스가 오늘요 밸류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첫 번째 IB로는 첫 번째 나온 보고서입니다. 밸류를 팔아라 이거예요. 지금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예, 밸류.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고 밸류인데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치주를 가져가자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오늘 중립위를 발표했습니다. 나오는 것처럼 2년 전 5월부터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다가 처음으로 중립으로 하향하는 조정 모습 보였는데요. 왜 그런 것 같더니 물가 정점을 찍을 것 같아서 팔자는 얘기예요. 아. 물가가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으면 예. 더 이상 밸류를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뭘 사야 되냐. 다시 성장주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제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아, 크레디트 스위스가 예, 3%를. 이틀 전에 뭐라고 예. 했냐면 예. 밸류 트랩을 제가 얘기하면서 예. 더 이상 가치주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보고 딱 이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웃겠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예. 예. 자세히 보게 되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보여드린 거, 건데, 자 PNG 가치주의 대명사 PNG요. 근데 알파벳 같이 보게 되면 12월치 PR이 26배, 19배입니다. 진짜 더 싸죠 알파벳이. 예. 포워드 PR 23배 대 15배. 야. 더 쌉니다 포워드 PR도. PBR, PBR 보통 저퍼 저 PBR인데 예. PBR 8배, 5.5배입니다 알파벳이. 적정 주가 131달러. 그러니까 현재 주가 더 그 높은 거예요. 네. 이건 더 낮죠. 그러네요. 2900대 2100이니까 훨씬 낮게 떨어져 있습니다. 적중주가가. 저희가 알파벳 적중주가를 논할 데가 없다고 제가 올해가 처음일까 싶어요. 앞으로 논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 배당은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예. 또 밑에 보시면 5년 동안 이 전망이 5.75대 10.07로 해서 압도적으로 알파벳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한번 뭘 고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선택하라고 그러면. 하나만 고르라고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 여기서요? 네. 자, 알파벳 고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죠. 대본대로 나가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물론 배당은 좀 떨어지지만 예.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야. 알파벳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저는 밸류 트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이런 거 안 보시고 당연히 PNG가 생각하시겠지만 다 높아요 지금. 많이 올라와 주가 올라와서 높아졌고 적정 주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성장까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알파벳이 아닌가 라고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보고서 난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슬슬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일주일 더 한 달 더 갈 수 있겠죠. 가치주라는 상승이. 근데 네. 제가 볼 때 조만간 어떤 가치주의 조금 그 피크를 얘기하는 분 많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차트로 보여드린 건데 알파벳의 모습입니다. 2010년 6월 달에 EPS 45달러였고요. 퍼가 31배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요. 올 3월이죠. EPS가 110달러에 퍼가 19배예요. 이익은 2배 급증했는데 퍼는 거의 그러네요. 한 60%가 좀 내려갔다 예. 빠진 거죠. 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주가 많이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이걸 보고 저렇게 보니까 네.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네. 엄청 매력적. 근데 여러분 이때 그러면 작년 가을에요. 알파벳 다 살려고 했잖아요. 그때도 네, 네. 그거 다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못 산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 정점이 온다 그러면 금리 아까 말씀하셨죠. 올해까지 올린 다음에 내년에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들 기업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겠죠? 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물론 같이 좋아 보이지만 이왕이면 성장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받고 두 번째까지 봤고요. 세 번째가 그런 자금 유입을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조 원수 큰 자금 이탈했어요. 지금 주식의 펀드에서 이탈했죠. 근데 이번에 엄청 큰 폭으로 자금이 드디어 유입됐습니다. 7주 만에 들어온 건데 예. 약 20조 원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만. 엄청나게 큰 자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손들이 벌써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니까요. 예. 역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앞에 봤지만 침체가 커지고 있고 또 두 번째 그 가치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어쨌거나 큰 자금이 들어온 것 같을 때는 침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 가치보다는 성장주에 베팅하는 게 분이 많지 않은가 싶다는 그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네. 네,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뭘 샀는지 발표가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면 뭐 성장이 좀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최근에 약간 중소형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버티죠. 예, 막 10%씩 네. 올라가고 이런 약간의 좀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예. 제가 볼 때는 뭐 같이, 그러니까 금융이나 에너지를 구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바로 바뀐 시장에 대한 변화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침 또 얘기했는데요. 언프로피터블 테크 인덱스가 나오는데 방금 조금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하신 건데 실적이 좀 없는 1년 테크죠? 2개월 동안 72%가 고점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 엄청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반등폭이 좀 나오죠. 예. 좀 나왔던 거 여기 예. 지금 갈고리처럼 보이는 게 예. 반등폭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멀었죠. 그렇죠. 아직까지 멀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혹시 만약에 장우석이 이제 글로벌 라이 못 나오면 제가 안 나오면 앞으로 대응하셔야 되잖아요. 네.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예. 그럼 이제 어떤 기업이 포함되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이런 거죠. 뭐 플러그 파워, 니오, 빌리빌리, 핀터레스트, 로쿠, 텔레닥, 펠로톤, 스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우버도 있고 리프트 다 보이죠. 이런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테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기업들은 저런 기업을 피해야 된다. 예.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면. 그냥 이런 기업들은 그냥 보통 7, 80% 빠져있어,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다시 원복하려고 그러면 글쎄요, 한 7, 8배 주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예. 다시 한번 좀 주의를 드립니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벌써 종치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10시 반입니다. 예, 예. 아, 예. 종 한번 치고 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쳐주시죠. 예. 아, 오늘 약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요. 예. 오늘 그냥 막 좋다 그래요. 그냥 무조건 예,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장이 오르니까. 예, 예. 5월 27일 금요일 날 출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가지 변수는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휴장이라서 예. 뭔가 좀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이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S&P가 0.61% 올랐고요. 다우가 0.21%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나스닥은 1.2%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까지. 아, 예. 그래서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예. 아, 나스닥이 쫙쫙 올라가죠. 나스닥이 올라간다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기사를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제 기사가요. 한 달 전 기사가 아니고 뭐 1년 전 기사가 아니고 바로 오늘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맵. 실시간 맵입니다. 아, 오늘 지금 붉은 오늘. 어유, 뭐 오늘 뭐 예. 좋습니다. 예. 제가 한번 지우고 자, 엔비디아 3%인가요? 오. 예. 오. 3.41%입니다. 예. 올라가고요. 아마존 2.61%. 예. 테슬라 3.2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서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확인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좀 영 있는 기업들 소매업체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 나와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힘썼던 헬스케어가 좀 빠지는 조정받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뭔가 시장에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을 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다음 주에 성장주에 좀 아 이제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죠? 예, 이제 반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닥입니다. 이제 아니 이걸 못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예. 저기 박종원 팀장께서 예 이거 잠깐만요. 이거 메타는 빠지는데 안 봐도 됩니다. 예 0.6% 빠집니다. 예. 예. 아, 말씀드리고요. 예. 간단한 기사 보고 다시 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이제 오늘 PC 발표가 조금 뭔가 좀 일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우는요 주간 기준 8주 하락으로 끝낼 걸로 보인다고 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업들 주요 계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나치라고 하는 그 온라인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거 실적이 별로인 기업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져갖고 약 21%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요. 핀티오띠오도 뭐 중국에 있는 이커머스 기업 플랫폼 기업이죠. 실적이 잘 나오는 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니어도 최근에 중국 기업들 좀 반등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코인데요. 코스코가 지금 주가 소폭 빠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잘 보시면 문구에 뭐가 나오냐면 코스포 레이버 프레이트, 그러니까 그 인건비하고 또 배송 관련한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1% 포인트가
빠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걸로 보이니까 물론 큰 폭 아닙니다만 예. 오늘 좀 빠지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특히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유가 올라가면서 배송비에 대한 부담 상당히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문구가 안 나와야 돼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침에 잠깐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갭이 갭으로 빠지는 네, 갭하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갭이 갭으로 빠진 진짜 네, 18%가 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갭이요. 실적 나오면 10번, 8번이면 다 못 나옵니다. 10번, 8번. 네,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갭을 있습니까? 옷이? 집에? 두 분? 저요? 저는 없어요. 네, 저도 별로 없죠. 예. 아주 뭔가 좀 한국에서 또 갭이 많이 보이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가 예. 아니면 잘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 지금은요. 싼 거 아니 비싼 거예요. 갈리다 보니까 예. 갭 정도의 중저가는 잘 매수 안 하니까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타뷰티는 화장품 기업인데 올라가요. 당연히 이제 바깥 나가면 뭔가 발라야 되는 거니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저 기사를 보고 끝낼 건데요. 네. 어떻게 좀 더 되겠습니까? 아 예. 네. 오늘 뭐 11시까지. 11시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거 맞는 건데 이런 기업은 조심하자 하는 거고 예. 이런 기업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적자를 보여주는 기업이다. 그래 적자가 계산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산되지 않는 기업들은 무조건 피해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이 다음 분기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커진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좋아 보이지만 다른 기업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끝에 이건데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주식 쭉 하실 때도 마찬가지 딱 보시는 것처럼 2년 한 번 20%는 반드시 빠집니다. 무조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네. 4년 내지 5년마다 30% 폭락합니다. 반드시. 그다음에 한 세대 보통 20, 30년이죠. 고대 그때마다 또 50% 빠져요. 그러니까 10%, 30%, 50%는 주기마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빠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예.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빠지면 왜 빠질까? 내가 주식을 몇 살인가 주식이 빠지냐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기 와서 빠지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생각 못 하시고 막 무서워하시고 하시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네. 아, 장부 사장님이 이제 안 나오시냐. 왜 내가 없어도 이렇게 좀 잘 보시길 바란다. 이런 언급을 하시는지. 제가 예. 그런 얘기를 늘 했었는데. 네. 아, 이제 제가 이제 한 9개월째 예. 제가 지금 하잖아요. 예. 하루에 3시간 자고 일하고 있었는데 예. 아, 6월 달이 되면 상당히 풍성한 다른 패널로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빠지게 되고 그럼 이제 뭐뭐 네. 뭐 다른 분들이 채워 나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네. 대타가 들어오면 이라는 단서가 없지만 예. 대타가 안 들어오면 또 나와야겠지만 대타가 뭐. 2년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타가 실 때 답니다. 예. 대타가 들어오면 걱정하셔도 됩니다. 예. 대타가 들어오면 네네. 예.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시간 한 게 들고요. 예. 저도 이제 조금 뭐 저녁 있는 삶을 좀 즐겨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죠. 저희만 두고 가시는 겁니까? 아. 아니, 제가 얘기했죠. 대타가 들어오면 아, 예. 네, 우리 박종원 선생 잘 아시겠지만 네. 대타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그렇죠. 2년째 네, 저희와 함께 뭐 5년만 더 가시죠. 예. 아 그것도 좋은데 네. 아, 좀 이따가 네. 안 아, 요즘에 너무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사모님하고 약간 많이 소원해졌다. 아, 예. 가정의 평화가 이런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예, 예. 이제 아니 왜냐면 이제 저를 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유, 또 싫어하는 분도 일부 기업들 저는 이제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다 얘기하니까 사실 뭐 누가 많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1년 그 1개월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 종목이 테슬라였거든요. 1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비판하고 이제 예. 그런 게 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싫어하는 분이 많죠. 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 훌륭한 대타가 있으면 바뀌는 것도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끝으로 한번 지수 보고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더 올라갑니다. S&P 500 1.01%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만 0.32%고 나스닥 1.6%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네. 이것도 기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많은 공매도 분들이 빠르게 커버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못 버팁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 급등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적어도 오늘까지는 편하게 좀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아,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또 불금 또 시장
같이 또 설명해 주신 장우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시장 조금 안정적으로 출발했고요. 네, 뭐 부사장님 아직 가시는 거 아니니까 작별 인사 아직 조금 이르다는 거. 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예. 저희가 글로벌 레벨 가족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예. 네, 저희가 일단 발목을 묶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2년째 네. 이렇게 밤에 나와주시는 너무 좋은데 요즘에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사실 솔직하게 맞아요, 맞아요. 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부사장님 건강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한 3일 그렇죠. 해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체험 삶의 현장을 잠깐 해봤는데 네. 너무 힘듭니다, 정말. 예. 또 이제 뭐 자료도 매번 준비해주시고 예,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불금 예, 여기서 좀 저희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예, 월요일에 월요일 휴장이지만 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